네팔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들입니다. 이거는 네팔의 일반 동네 구멍가게. 구멍가게에서 이것저것 팔고 있습니다. 좀 부잣집입니다. 아주 영상으로 보니까 멋있게 나오네. 와, 동네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집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산들도 깝깝이, 깝깝이 산입니다. 깝깝이. 아, 여기는 작은 구멍가게입니다. 산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나무들도 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염소 친구들이 놀고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있네요. 자, 여기는 우물입니다. 약수물. 여기서들 물들 약수물을 먹는 거예요. 물이 졸졸 뚝뚝 떨어지네. 몇 이게 왜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응? 원래가 그런가? 네, 이런 아주 가난한 사람의 집입니다. 동네마다 이렇게 신주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쫙 내려보다 보이는 것이 동네 풍경이죠. 아이들이 크로켓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저 뒤에 신령님으로 섬기는 동네 신주가 있습니다. 오케이. 야, 오케이. 아, 네팔의 서민들의 집들입니다. 이렇게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그 신주, 동네 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오래된 나무, 고목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안녕. 위에 산들의 집들이 쭉. 네, 강물이 흐르고 그 위로 집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리로 나왔습니다. 양말. 여기는 문구점입니다. 여기는 야채 가게. 네, 과일 가게예요. 과일 가게. 네, 아주 급류입니다. 급류. 저쪽이 강물. 왼쪽. 예. 네. 저기 물을 낙차를 이용한 발전소, 수력 발전소. 저기 수력 발전소가 있네요. 아이고, 아이디어를 잘 썼습니다. 아, 이것이 시골의 네팔의 시골 풍경입니다. 네, 이렇게 원숭이들이 막 길거리를 막 그냥 돌아다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원숭이.
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다리가 보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치는 거 못 봤죠? 네. 이게 마더리라고 하는. 아, 이게 악기점입니다. 악기점. 네팔에는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통하는 거. 시골은 다. 네팔은 어느 동네든 있을 거 다 있어. 국기관입니다. 강일에서 물고기. 야채. 아, 여기는 강가라서 물고기집이 있습니다. 어우, 아주 큰 물고기도 있어요. 저 송어는 이제 주문하면 갖다 줘. 와, 대단해요. 요 밑에 있는 요거라면은 멈춤이 돼. 우와, 엄청나네요. 여기는 버스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달립니다. 자, 여기는 그래도 좀 약간 번화가 같습니다. 예, 장난감 가게도 많고 자전거도 팔고. 네, 아주. 급류입니다. 급류. 애들이 여기서 발을 헛디디면은 그냥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